아버지의 무한 신뢰와 응원은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이고 어마어마한 동력이죠. 우리 또 아버지가 트로트 가수 인치환 씨잖아요. 근데,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면 네? 방송계로는 아버님 선배가 아버지가 예전에부터는 네. 그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까지 이제 나가시는 그게 이제 만약에 활동하신 걸로 치면 네, 네 선배님이시죠. 아 활동하는 걸 봐야죠. 아 선배님이십니다. 그래서 60세 환갑 되시던 해에 나 앨범 내고 싶어 그러시더니 진짜 앨범을 내셨더라고. 예.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우리가 질문을 드렸냐면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모한 신뢰와 응원을 주면서 할 수 있다. 정작 반대로 아버지가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데 아들이 결사 반대했다는 거야. 왜 그러셨어요? 그러니까.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데. 정말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고 좋아하시는 일이면 진짜 응원을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큰 아들이라는 놈이 아, 왜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아버지 왜 이거를 지금 좀 아버지 나이에 좀 이거는 좀 오바 아니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했어가지고 정 아버지 마음을 몰랐나 봐요.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또 코로나 이것 때문에 행사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더더욱이 그 열정과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마음이 하, 그리워요. 근데 지금은 좀 약간 풀 죽이신 느낌이라서 애기들 제가 애기들 키우니까 애기들 볼 때마다 아 이렇게 제가 항상 사랑을 주고 이뻐하던 자식인데 저도 그와 같은 자식이었을 텐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걸 막 그렇게 왜 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집 나갈 것 같아요. 진짜. 진짜로. 죄송했어요.